선생님. 선생님, 비가 와요. 비가 오는 날은 선생님이 오셔서 경아는 너무 좋아. 저 당신 선생님 아니에요. 저판이 다 돌아갈 때까지 함께 있어주세요. 바람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여보. 미라한테 들었습니다. 댁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게 보여서 당분간 호텔로 나가 계시려고 한다고요. 부모님께서 사시다가 물려주신 집인데 집이 오래돼서 방음이 잘 안 되는지. 선배, 내가 얘기 다 했어. 이사하고 잠도 못 잔다며. 야, 니는 호텔로 가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왔어? 손님이 어떤지 직접 뵈려고 왔습니다. 저희 호텔은 평범한 손님은 모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니네 사장님도 같이 온 거야? 예, 저희 사장님 초대가 있어야 호텔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의사 집안인가 보네.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호텔인가 본데 우린 그냥 일반 호텔이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기 사장님, 사장님, 손님 모시고 가야죠. 됐어. 내가 이딴 집 지방령까지 신경 써야 돼? 제 친구의 친구 집입니다. 네 친구도 싫고 그 친구인 너도 싫어. 이 소리입니까? 그쪽도 들려요? 우리 미친 거 아니죠? 저희 호텔에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 받아보시죠. 복고풍 의상을 입은 경아라는 여잔데 의사 선생님을 기다린답니다.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 귀신 아닐까요? 글쎄. 당신을 보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안 무서워? 당신 있잖아요. 경아씨? 민? 민? 괜찮습니다. 민, 돌아왔군요. 민? 민은 또 누굴까요? 찾아서 미안해요, 민. 하지만 경아 마음은 이미 선생님 것인걸. 그러니까 민이랑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군요. 아프십니까? 민, 경아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 민에게 나눠주지 못하지만 굿바이 인사는 허락할게요. 경아, 이건 네 일기장이니? 숙희, 그만둬!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난 스킨가 보네. 미네 마음을 얻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비열한 질투는 그만둬, 스키. 여기 엽서랑 편지는 다 뭐야? 야, 미니, 네가 물어봐. 경아 씨, 이 엽서는 다 뭡니까? 경아는 몸이 약해서 외출도 할 수 없고 친구도 없어.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더니 이렇게나 많이들 응원해줬어요. 경아 씨의 쾌유를 빕니다. 선생님과의 사랑도 응원해요. 쌍문동에서 경아 씨와 같은 사랑의 열정을 앓고 있는 애청자 휘. 이건 진짠데요? 벽이 왔나 봐요. 혁이도 있나 본데요. 표정을 보아하니 혁이도 저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그럼 혁이, 미니, 의사 선생님은 경아 씨를 좋아하는 거고 숙희는 미워하는 거군요. 숙희만 악역이지, 숙희는. 내가 계속 미는 척하면서 호텔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경아 씨는 우리 호텔 손님이 될 수 없어. 인간의 영혼이 아니니까. 귀신이 아닌 겁니까? 너 아까 저 여자한테 꼭 끌어안기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그러고 보니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에서 영혼과 닿으면 항상 선을 했었는데 경아 씨는 안 그랬어요. 저건 인간이 만들어낸 사념이야. 사념이요? 상상이라고. 경아란 인물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경아 씨를 만들었다고요? 불치병에 걸려서 혁과 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의사 선생님과 연애도 하는 경아 씨. 일기도 쓰고 라디오에 사연도 보낸 건 사실이야. 그건 경아 씨가 한 일이 아니라 경아 씨를 만든 인간이 한 일이라는 거야.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군지 찾으면 경아 씨를 없앨 수 있어. 누구야, 이 최루성 멜로에 빠진 망상병 환자. 얘들 왜 이래? 어머니, 저희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잠시만요. 남의 소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내 물건인데. 혹시 어르신 성함이? 이복희입니다. 니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경아라는 아가씨를 아십니까? 내가 경아입니다. 난 22에 남편이랑 중매로 결혼했어요. 그 흔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그때 경아를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영화 주인공처럼 청순 가련하고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경아가 된 게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만든 강한 사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래된 영화처럼. 그렇군요. 쉽게 받아들이시네요. 오래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난 경아도 만들어낸 망상꾼이었어요. 경아 씨가 저더러 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민이야. 사실 경아는 민이를 제일 좋아했어. 선생님은 어쩌고
경아는 순 바람 순이네. 에휴. 내가 경아를 없애줘야 되나요? 아드님 네 분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군요. 내가 경아를 잊게 된 것도 아들이 생기고부터였는데. 낯선 남자랑 사랑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시고 힘드셨을 겁니다. 상상이든 망상이든 그땐 그게 저분을 버티게 해줬을 거예요. 사념을 만들어내서 현실을 바꾼다. 좋은 생각이네. 어르신께서 저녁을 꼭 같이 하고 가랬는데 어쩌죠? 경아 보내고 많이 쓸쓸하실 텐데 민이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해드려. 숙희는 악역이니까 빠질래. 그래요. 예쁘게 타네요. 그러네. 예쁘네.